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얼굴 집어넣지 마시고요. 엄마는? 무슨 띠예요? 69년 닭띠. 69년 닭띠? 네. 52? 네, 51가. 51 올해. 네, 51이. 네, 네. 생일은요? 9월 30일 떴네요. 9월 30? 네. 성이 뭐죠? 노. 노? 이동수 있으시네? 올해 말씀입니까? 올 내년 이동수 있어요. 지금 아무 계획은 없는데. 근데 이동수가 있다고 딱 나오는데? 둘 다 나온다는 건데? 네. 계획은 없으세요? 전혀 지금.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움직일 생각은 있습니다. 아, 움직일 생각은 있으셔? 예. 뭐 집은 내, 뭐 집은 내놓으셨어? 아니요, 지금 집은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게. 무슨 가게 하세요? 그 철물 건데요. 근데 잘 되지 않죠? 죽었어. 네. 응. 그 죽어서 그것 때문에 온 거야. 그죠? 그 가게를 왜 시작하셨어? 회사 간두고 그냥 그. 또렷하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걸 하신 거지? 예, 아는 쪽이 제가 또 옛날부터 어렸을부터 또 이제 그런 지금 왔다 한번 갖고 싶어 가지고 관심이 있었답니다. 근데 잘못하셨어요. 몇 년 하셨어요? 8년. 그거 하셔서 돈 벌으셨어? 벌은 없고 그냥 먹고만 사는. 그러니까 벌은 건 없고 그냥 먹고만 사신 것 같아. 잘못하신 거야. 본인이 하시려면 뭐 진짜 먹는 장사를 하셔야 돼. 양떼잖아. 응? 양띠고 엄마 닭띠잖아. 그죠? 본인은 장사를 하시려면 두 분이 같이 먹는 장사를 하셨어야 돼. 식당을 하든지 뭐를 하셨어야 돼. 근데 철문저 갖고는 분이 안 맞아. 사장님하고는. 그래서 큰 재미를 못 봤어. 그냥 몸은 몸대로 힘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지치고 재미를 못 보셨어. 7년, 8년 했으면 어느 조건 문서 하나 잡았어야 돼. 문서 잡으셨어? 집을 하시는데 그것도 다 뭐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그 봐. 예, 재미는 못 봤어. 응. 힘들니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재미를 못 보신 것 같아. 우리 그거 하실 때 그거 안 보셨어? 우리 가셔서? 봤죠. 봤는데 응. 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또 그 철물주 철종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예. 아닌데? 쇠붙이하고 맞다고 그때는 응. 그때 그런 말을. 근데 그때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는 별로 좋지는 이렇게 막 권하지는 않았지만 한다면은 쇠붙이 쪽하고는 맞다고 했었어요. 전혀 안 맞는데? 안 맞았으니까 돈을 못 벌었지. 맞았으면 돈을 벌었어야 돼. 그죠? 돈을 벌고 문서를 잡았어야 돼. 왜? 사장님이 올해 작년부터 작년부터 사장님이 대운이 들어와 있거든. 근데 조상은 조상바람 불고 뭐 몸대로 인간이 지치고 좀 그래. 근데 그거를 내놓고 다른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내놓으셨어요 가게? 아니요. 아니요. 그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하긴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설득 사람들이 한다고 나서지는 않을 건데. 아직 뭐 내놓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은 아직 안 해봤고 그냥 내놓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게 정리가 쉽지가 않아서. 이 같은 경우 만약에 뭐 내 물건이 만약에 뭐 그 3억이다. 이거 같은 내놓고 많이. 그하게 되면 2천만 원 넘어 받아요. 보수값으로 네. 다 나가요. 그거를 사장님 터는 괜찮아. 근데 터하고 그 물건하고는 안 맞아서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나 하나 다 정리해 팔어. 팔고 그 가격에서 딴 거 뭐를 해. 그럼 되지. 가게하고 우리하고는 좀 맞는 편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물건이 안 맞아서 그렇지. 근데 그 집이 원래 식당 하던 텐데 하는 사람마다 다 안 됐어. 거기가 세요. 터가. 터가 세요. 거기가 깨비타거든. 깨비타니까 사장님이 지금 저기 막 철 갖고 누른 거거든. 여태까지. 깨비타라만. 깨비터, 도깨비터. 도깨비터는 손님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잖아, 사장님. 그죠? 그러니까 깨비터야, 도깨비터. 깨비터는 막걸리하고 매물목이 최고야. 막걸리하고 매물목하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면 바빠요. 그렇게 하면 좀. 괜찮죠? 예. 네. 아, 그. 밀물하고 가면 그거라도 어디다가 이렇게 문 앞에 문 앞에 아니면 카운터 거기는 막걸리 부어도 조금 보면 안 돼. 외물목도 조금 한 하나 둘 놓았고 되지도 안 해. 깨비가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설명해드려? 이래 사장님 두 배만 해 깨비가. 그 막걸리를 부어도 한 말 아니면 반말 부셔야 되는 거고 외물목도 인원을 이만한 데다가 써갖고 그냥 뚝뚝 이렇게 놔야 돼. 그래야지만 큰돈 벌어. 그래야지만 큰돈 벌어. 아니면 그거를 저기 막 그 철문점 하시다가 우연찮게 사장님이 내년에부터 아마 사람을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을 해서 부동산 이쪽 있죠. 우연찮게 땅 같은 거 연결이 되겠는데. 아 누가 와서 아 나 땅 좀 팔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땅 쪽으로 좀 어떻게 좀 해봤으면 싶거든요. 본국적으로 그거를 안 해셔서 그래. 부동산 쪽으로는 사장님 그래도 괜찮아. 정직하게 엄청 고지식하거든 사장님이. 그러면 아마 좀 재미를 솔닥솔닥 보실 거예요. 그래도 돈복 없지는 않아요. 돈복은 있어요. 근데 내 직업이 어떤 뚜렷하게 어떠다는 그거를 못 잡아서 그런 거지. 철문점 하시느냐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그걸 뭐 끌고 나가셔서 그래. 그러면 이 철문점한테 계속 하려면은 도깨비터에 대해 좀 이렇게 네. 막걸리라든지 네. 네, 메밀묵하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네. 한 달에 한 번이요. 근무업날. 금업날. 네, 초하루 날 아니면 금업날. 근데 내년부터는 우연찮게 부동산 쪽으로 이상하게 저거 하시겠어. 부동산 쪽으로? 근데 그 저희가 인맥도 없고 이사를 와가지고 전혀 아는 사람도 없어서 부동산 쪽하고는 글쎄요. 아니, 손님이 들락날락하면서 아마 우연찮게 말이 나올 거예요. 그냥 딱 나왔는데 우연찮게 연결이 돼.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이동수가 있다는 겁니까? 연결이 돼서 선생님이 소개를 해서 돈 좀 볼 거예요. 많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밑벽은 챙겨. 저하고는 뭐 땅 운이 없습니까? 있어요. 내년. 내년쯤에 땅 문서 들어와요. 반응 거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 저희 생각도 안 하고 있어서 저 가게에서 이렇게 작더라도 가게에서 좀 이렇게 가보고 싶어요. 나머지 말고 그 가게를 잘 되게 하려면 사장님 매물목 쓰시고 막걸리 좀 많이 번호돼요. 그러면 장사가 좀 더 바쁠 거야. 예, 막걸리 갖다 문 앞에다가 저녁 때 깜깜할 때 몇 시에 문 닫으세요? 저는 6시에 일찍 문 닫네? 요즘은 다 5시 되면은 다 일 다 끝나요. 현장들도 거의 4시 반 5시 되면 다 끝나서 거기가 또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서 그러면 6시 되면 요새는 깜깜해. 별로 안 댕기죠? 네, 그러면 막걸리 그 앞이다 문 앞에 있죠. 쭉쭉 길가 사장님 옆에 길가잖아. 쭉쭉 뿌리셔. 뿌리고 들어가시면 돼. 그 메밀목도 뚝뚝 떼어서 그냥 던지시고 그러면 돼. 그러면 차 도로에다가 던지면 차들이 지나가면서 다 이제 없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돼. 예, 저희들도 이게 그 좀 이렇게 이제 소심하지만 2층이 예.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래서 이렇게 막 하려니까 약간 좀 이렇게 이제 미안하기도 아니야. 그런 거 내가 살아야지 뭐 그 사람들 위해서 살으실 거야. 그리고 문 앞이다가 막걸리 버놓고 매물목 썼는 건 귀하고는 상관없잖아. 뭘 미안해? 되게 소심하시네 또. 어떻게 까면 그 막걸리라도 어떻게 큰 데다가 예. 한 다섯 병만 막걸리 큰 거 있잖아요. 예. 큰 거 다섯 병만 버놓으셔. 버놓으시고 그냥 매물목도 그냥 엄마가 매물 가루 있죠. 가루 사서 이렇게 쓰세요. 아니면 쓰기 힘들으면 요새 같으면 조금 찬바람 불마음에 매물목은 나올 거야 장날. 그럼 한 세모 세 개씩 네 개씩 사서 그냥 똑똑 갖다 놓으셔. 아니면 문 앞에다 그냥 다 갖다 놓든지. 그렇게 하고선 아침에 그렇게 따로 놓고서 손님들 왕래도 보면 이상하면 그냥 문 뒤에다 이렇게 놓으셔도 돼. 아니면 카운터 밑에다 놓으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카운터에다가 이제 가끔 이제 사탕 하나 사다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깨비 도깨비 동자 깨비 도깨비 터니까 왕래를 하면서 이제 그 잡수시고 손님이 그냥 끊어지지 않게 탁탁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큰 공사거리, 공사 물건 나갔는지 그런 것만 재미, 미끼만 들어와도 사장님 월급 두 배 들어. 그잖아 월급. 그렇게 하셔야지 재미없지.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큰 공사라도 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워낙에 우리가 이제 자본이 없다. 자금이 안 되면 그게 없다 보니까 안 되면 쉽게 이게 이제 못 따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뭐. 내 수중에 진짜 몇 층이라도 몇 백이라도 이렇게 좀 있으면은 좀 이렇게 뭐 공공세서 막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제 밀 정도의 그런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다 보니까는. 근데 지금 팔아갖고 수입이 안 될 텐데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할 텐데. 그렇죠. 빠듯하지. 빠듯해. 근데 어떻게 사실라고 그래. 그러니까. 답답하네. 지금 사방팔방 딱 묶여 있어서 답답하네. 엄마 아무것도 안 하세요? 같이 이제 같이 하시는 거야? 예, 배달 나가고 저는 이제 또 가게 있고. 뭐 세면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이제 저기 뭐 배달 하셔야 되니까 그런 거 없다. 요즘은 다 배달 안 해주면 안 되니까. 맞아요. 예. 어쨌건 그래도 그거를 매미목을 그렇게 한번 해보셔. 좀 바빠. 그 터가 깨비터야. 깨비터는 대우를 해줘야 돼. 대검터하고 깨비터하고 또 틀려. 저희들이 가끔씩, 네. 가끔씩 이렇게 이제 막걸리 그 한 병만 부어넣고 입구에 한 병, 또 카운터 앞에 고 한 병 이렇게 하고 한 병씩은 가끔씩 이렇게 이제 부어넣고 우리 집에도 이렇게 부는데 그러면 이제 그 말고 이제 네다섯 병씩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네 승이 안 차. 승이 안 차. 그러면 이제 물건이 좀 많이 나갔지. 막걸리를 많이 버누셔. 그리고 가셔서 만약에 모르잖아. 모르면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내가 알려드릴게. 응? 어디서 오셨어? 안성이었어요. 안성이요? 네, 안성 3주. 이거 전화번호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거 갖고 가셔서 만약에 모르면 전화를 주세요. 내가 저기를 할게. 알려드릴 테니까. 근데 깨비터는 매밀모가 막걸리가 최고야. 아 근데 그럼 만약에 일용수가 있다면은 거기에 내년에 자고가 내년에 뭐 문서를 잡게 돼. 우연찮게 문서를 잡게 되니까 나쁜 이동수는 나쁜 이동수가 아니에요. 좋은 이동수예요. 예. 네. 근데, 사장님 몸을 조심하셔야 돼. 내년에 허리 다칠 수가 있어. 내년에요? 허리 다칠 수가 있어. 내년에 허리, 언제냐? 5월달, 6월달. 음력으로요? 예. 허리 조심하라고 나와. 그리고, 이제, 9월달, 10월달에 차 조심하고. 내년에요? 예. 차고. 여기 있어요. 내년에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
그러니까 좀 지금 궁금한 거는 좀 장사가 좀 이렇게 잘 돼 있는지. 매물목만 잘, 그 터만 잘 져가면 지금보다 더 바빠요. 그 터를 다스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망해져 나갔는데, 식당에서 망해져 나갔는데 사장님은 8년 있어도 오래있네. 저희들도 그래. 아이고 우리가 진짜 아이고 이때까지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하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진짜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해. 물론 뭐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버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장님하고는 그거 터 맞아. 안 맞지는 않아. 맞아. 근데 단 이제 장사 바쁘게 돼야 되는데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깨비터는 막걸리 메밀목이 최고야. 또 그렇게 해놓으셔. 그러면 장사 잘 되실 거야. 좀 더 되실 거야. 훨씬 낫지 그거보다. 아이고, 나야 좀 나야. 응. 애들도 이제 다 커가지고 진짜. 우리가 좀 이렇게 애들한테 좀 이렇게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네. 우리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아니 도움을 받았죠. 받았죠. 네,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큰 애가 지금 막 대학교 다녀도 참 한 푼도 안 들고 이렇게 이제 대학 다니고 우리가 참 도움을 받다 애들한테 진짜 많이 받았어요. 진짜. 이게 막 대학 등록금 이런 것만 안 봐도 진짜 도움 많이 받은 거. 애들한테도 우리는 뭐가 좀 이렇게 이제 해주고 싶어 또 이제 우리가 또 좀 그 팀목을 좀 이렇게 이제 되고 싶은데 그게 참 안 되니까는 좀 답답하죠. 그리고 제가 보이는 거는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집안 딱 보시면 아마 산바람이 불었어요. 산바람이 불어서 그 벌전으로 아마 이렇게 풀릴 듯 하면서도 안 풀릴 거예요. 묘 이장한 거 있으시나요? 네. 딱 나와요. 한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집안이 안 되는 거야. 할아버지하고 그 증조 할아버지하고 증조 할머니 다 이렇게 쉬어가지고 이제 화장해가지고. 언제 하셨어요? 몇 년 됐습니다. 네. 10년 됐어요. 네? 오래됐어요. 10년 됐습니다. 10년. 아마 그때 아마 그렇게 하시고 나서 아마 집안이 별로 잘 되는 건 없어요. 아버지가 엄청 아프셨어요. 네, 아프셨죠. 그러니까 산바람, 그 산바람을 재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아프셨어요? 언제? 그지하면 그거 아니잖아. 낙골묘를 옮긴 거 말하는 거 아니지? 아버님이 언제 그 뭐로 아프셔서 안 아프셨지? 자관 결혼하고 나서인데 아버님 안 아프셨지? 자관 저기 차장님 내는 그 저기 산바람 불었어. 불어서 그래. 자손들이 막 출세를 해야 되는데 출세하는 자손이 별로 없어. 아이고 뭐래 봐. 근데 그건 조상을 저기 봐. 그게 그 하긴 뭐 그 바람도 분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에 터에 그 메밀무하고 그 우선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매물목하고 막걸리 좀 해놓으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그러면 좀 금전 좀 돌고 좀 숨 좀 쉬어요. 그렇게 되면 장사 때문에 이제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오셨을 거야. 그러면 매물목 좀 써놓고 막걸리 좀 버놓으세요. 그러면 장사 좀 될 거예요. 그 턱 원래 깨비터야. 다스리지 못하면 주장거든. 지금이 오늘이 아마 12일 순날. 오늘 너무 늦었고 네. 내일이나 모레 하세요. 날짜 일진 좋으니까.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얘기 다 해드렸어요. 네, 올해 졸업반인데. 누구요? 큰애가. 몇 살이죠? 23살. 97년생 소띠. 네. 삼재인데? 삼재. 예, 생일은요? 3월 27일 양력. 3월 27일이요? 예. 아들? 예. 예.
취업 이제 오늘 이제 졸업반이다 보니까 취업에도 걱정되고 잘 풀릴지 그게 걱정이죠. 3월 27일생. 양녀. 예. 내년 안 좋은데. 내년 술띠 삼재인데 악삼재인데. 내년은 안 좋은데. 이동을 두 번 하겠는데요? 걔가 이동을 네. 얘는 내년에 취업은 하되 근데 이동을 두 번 하겠다. 얘는. 이동을 한다는 건 어떤 거죠? 학교를 졸업하고 네. 취업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지금 그래서, 네. 지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이제. 그렇지 아직 안 했잖아. 네. 근데 이 얘기가 막말돼서 대기업을 들어가든지 네. 어? 공무원이 되든지 해야 돼요. 근데 얘가 배를 타요. 배를? 네. 왜 필요해? 왜 배를 타? 해양대를 가서 이제 배 쪽으로 의무성사나 배를 네. 타야 네. 근데 이제 배를 타게 돼 있어요. 사무생인데 숲뒤 배를 어떻게 한대? 얘기 공무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를 뽑먹어야 되는데 예, 이제 꼭 이제 삼년 의무성사를 해야 되니까 군대 대신에 네. 그 배를 타야 되는데 아 군대 대신에 간 거예요? 이제 타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3년은 무조건 타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냅두셔 어차피 군 대신에 배를 타야 된다며 그러면 3년 있다가 이제 이동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차라리 거기서 있는 게 낫지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배를 타도 돈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취업을 하는 거니까. 취업을 하는 거니까. 그죠? 취업이 이제 잘 될지 그것도 이제 걱정이라는 거. 잘 돼요. 잘 되긴 돼. 근데 본인이 힘들어서 그렇지. 힘들어요. 엄청. 배 타는 자체가 힘들어요. 진짜. 네. 엄청 힘들어. 좀 배 탈 동안은 좀 인간의 고력은 있어. 근데 그거 이거를 잘 버티셔야 돼. 근데 3년만 지나고 나면 이 친구는 괜찮아요. 근데 그 3년이 고비야. 제 생각엔 좀 배를 좀 오래 탔으면 싶었거든요. 이왕이면은 그게 전문직으로 좀 더 탔으면 경력을 더 쌓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오래 탈 마음은 없는 거 같아요. 네, 오래 탈 마음은 없는데 이 친구는. 지금 이것도 타는 것도 억지로 타는 건데. 그냥 저가 군대 안 져가니까 그걸 타는 건데. 이 친구는 3년 있다가 배 안 탑니다. 따는 거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배를 오류 타면 저걸 하는 뱃속은 편하죠. 배 타는 직업이 돈은 또 벌잖아. 이것도 돈을 떠나서 이게 모든 게 여건이 좋을 텐데. 근데 걔하고는 안 맞는 거야. 헛되잖아. 안 맞지. 얘기가 얼른 측은 저기 봐 지대를 해서 나라법을 먹어야 되거든.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한다면은 이제 의무승선 끝나면은 해양경찰 쪽으로 빠질 생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 이제 시험을 네. 쳐가지고 근데 차라리 경찰 쪽으로 낫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야 이 아들은 고집이 있어서 결국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마는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쪽으로 빠지면 오히려 더 낫죠. 경찰 쪽으로 빠지게 냅두세요. 어차피 이 얘기 나라법 먹어야 된다니까. 나라법 먹으면 경찰 쪽이 낫지, 오히려. 이 얘기 배 타면 멀미나서 못 쪼개. 결국 한 곳에 갑갑해. 그 성격은 저는 또 조용한 성격이라서. 좀 내 성격은 내 성격인데, 또 한편으로는 또 갑갑해. 그러니까 경찰 쪽으로 하면 오히려 낫지, 그게. 그럼 이 얘기 걱정 안 해도 될 것만 뭘 이렇게 걱정을 하셔. 이제 또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진로가 있다 보니까 아니에요. 경찰 쪽으로 이 얘기 나라법 뭐 경찰 쪽으로 빠져요. 걱정 안 하셔도 돼. 그쪽으로 빠 아들놈 하나 더 있거든. 예. 99년 5월 11일 양년. 99년이요? 예. 토끼. 토끼띠? 예. 21살? 예. 내년 2월에 제대를 해요. 2월에 제대를 하신다고? 예. 생일이 며칠이라 했죠? 5월 11일 양력. 5월 11일? 예. 이 얘기는 지대를 하면 저기 봐
대기업, 이 얘기도 대기업 들어가든지 아니면 저기로 빠져야 되는데. 이 얘기 직업이 뭐였어요? 예, 없어요, 이제. 지금, 뚜렷하게 한 게 없어. 없어요. 어, 뚜렷한 저기가 없어. 근데 대학 안 가고 그냥 군대가 없어. 대학하고? 아니, 이 얘기 컴퓨터를. 컴퓨터를 다루고 있어. 그런 쪽도 전혀 관심이 없는. 지는 큰 차 운전을 하고 싶다고 하던데. 큰 차, 여기 큰 차 운전하면 명 짧아. 여기 명 짧아, 엄마. 본인이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큰 차를 운전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 갑자기 큰 차? 아니, 그 예전부터 운전 쪽에 관심이 많고. 지금도 그래서. 네, 운전병으로 하니까. 여기 운전을 하면 명 짧은데. 근데 고집이 있어서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그죠? 지 하고 싶은 것만 해, 이 얘기는. 모르겠어. 이 얘기에 좀 내가 보이는 거는 자기가 차를 사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근데 조심시키세요. 명 짧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얘기가 목표가 있어. 차를 사서 운전을 하려고 그래. 근데 좀 명이 짧아. 그거는 엄마가 알아서 하셔야 돼. 많이 빌어주던가 엄마가 명 이해주던가 하셔야 돼. 네 얘기는 명 짧아. 운전을 안 하면 괜찮은데 네. 운전을 하는 날 그렇다는 건가? 운전 안 하고는 못 빼겨 또. 얘기는 운전 안 하고는 못 빼겨. 자기가 그리고 고집이 있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만은 성격이에요. 자기가 쉽게 얘기하면 차를 사서 큰 차를 사서 운영을 하려고 그래.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는 앞으로 몇 년 있다 생각을 하시는 거고 일단은 뭐 지금 바로 나와서는 자기가 엄마 말대로 진짜 이거밖에 생각 안 나. 지금도 그거 하지 마. 근데 엄마가 많이 빌어주셔야 돼. 이 얘기는. 엄마가 칠성에 올려놓고 많이 빌어주셔야 돼. 절 같은 데 있죠? 절 아니면 있는 보살집에 정해서 이렇게 많이 빌어주셔. 너무 짧아. 어차피 이 사람은 운전이로 밥 먹고 살아.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빌어주시는 게 낫지. 더 물어볼 거 있으시나요? 다 됐나요? 네. 용옥님.